이거? 네. 하루 쉬하고 싶죠? 우유랑 같이 먹을래. 엄마 우유 꺼내줄게요. 하루 가서 쉬하고 오세요. 아빠 하루 쉬만해요 라고. 뭐 씻어 먹었어? 하루 눈 왜 이렇게 부었어? 아이고, 이따. 씻어 먹어? 오빠 심하렵대. 씻어 먹는 게 아니라. 심하렵다고? 아이고. 아, 난 씻어 먹는다 본 줄 알고 깜짝 놀라네. 아이고. 이거 먹고 양매줘야 돼. 너한테 밥 먹으면 안 돼. 응, 다 같이 먹어야 돼, 색깔들. 엄마! 이거 봐요! 뭐요? 안어요! 엄마! 네? 아? 우와! 오빠, 여기 그 하루 밥 시키는 조그만 봉지 안에 있고, 하루 여기 물컵도 안에 있고. 먹을 때? 투 티스푼. 여기까지? 잠깐, 내가 적어놔도 돼? 아, 이거 안 적어놔도 기억할 수 있어. 아니, 적어줄게. 그 약은 아침 밥 먹고. 아니, 우리 애기 안 아파요. 엄마 하루 돌아다녀요. 오리야? 오늘부터 오리 됐어? 오리야, 일로 와봐봐. 이거 먹고 가자. 아,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기쁜 거 같은데. 야노시오 언니. 사람이 어떻게 키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가 제법 혼자 숟가락질, 뭐 포크질, 그러니까 어른이 없어도 혼자 식사가 가능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부러웠어요. 계속 좋아하니까. 안 먹었을 때 오빠가 막 애가 와가지고 아빠 주스 주세요, 아빠 체리 주세요, 아빠 사탕 주세요, 아빠 하루 아키미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 이래버리면 귀신 같다. 그래서 제가 아, 나 밥 안 먹으면 되는구나, 이런 거 먹고 배불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접어 뭐 먹이지 마? 접어, 다 접어. 뒤에 뭐 포상처럼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 배에 가스가 차니까 이거 아무래도 목걸이지. 배 아파하거든. 어울려? 어울려. 하와이 여행 같아. 고마워 하루야. 아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빠 1등 할 거예요 여기서 오늘. 너 키우는 공부하는 거야? 하루 키우는? 하루를 아빠가 키우는 이렇게 이쁘게 크게 하는 공부하는 거야. 하루도 같이 할래? 하루는 준이한테 잊었어서. 준이는 뭐 한 번씩 배우면서 체크할 거. 누가? 제가 꼬집으려고 해요. 제가 누구야? 꼬집으려고 해요? 네. 왜? 하루 안 뚱뚱해. 하루 안 뚱뚱해. 이거 봐. 응? 어떤 카메라가? 이거? 저거? 뭐지? 진짜 하루 막 눈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 거지? 진짜 나쁜 카메라네? 나쁜 카메라네? 이 카메라가 하루는 뚱뚱하대? 엄마 저 카메라 좀 혼내주세요. 눈이 뭐 시키려고 그래, 하루도 뚱뚱하고 그래 왜? 눈이 뭐 시키려고 그래, 하루도 뚱뚱하고 그래 왜? 너 하루가 뭐가 뚱뚱해? 너가 더 뚱뚱해. 미치겠다.
않아요. 후배는 거 잘 못해. 화해해 하면 그러니까. 카메라 하루 안 뚱뚱해, 그지? 하루 안 뚱뚱하지? 이거 봐, 안 뚱뚱하네. 카메라 뽀뽀해줘요. 하루가 뽀뽀해줘요. 여기 뽀뽀해주면 돼. 이쁜짓 뿌이 뿌잉 뿌잉. 아 돼지코가 어떻게 되죠? 원숭이는 어떻게 생겼죠? 호랑이는 어떻게 생겼죠? 사자는 어떻게 생겼죠? 엄마는 어떻게 생겼죠? 안 돼! 안 돼! 안 돼! 둘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나랑 얘랑? 자기랑 똑같이 생겼어.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 나 하나도 안 남았어, 나 지금. 얘 쌍꺼풀 없잖아. 봐봐. 얘 속쌍꺼풀 장난 아니거든? 둘이 똑같이 생겼어. 수지 먹을까? 야, 아빠가 잡아먹을 거야. 야, 아빠가 엉덩이 먹어버릴 거야. 아빠가. 나 없어도 살겠다. 엄마. 아빠가 나 배고파요. 아빠. 아니, 방금 전까지 웃다가 이렇게 배신 때리기야? 아, 진짜 여자라는 존재는 너무한다. 아빠 하루 괴롭혀요? 너가 먼저 놀자고 했잖아. 너가 먼저 웃었잖아. 유치원 어떻게 내년에 갈래? 아빠가 먹어주지 마. 엄마가 먹어줘? 나랑 잘 바꿔. 아, 짜증 그만. 안 돼. 아니야. 엄마가 옛날에 산 속에 막 걸어가고 있었다? 근데 커다란 나무가 엄마한테 말을 시키는 거야. 아, 엄마 어디 가요? 아니. 나는 뿌리가 땅에 박혀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네. 아유, 하루 엄마처럼 자유롭게 걸어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나무 아저씨랑 하루는 그때부터 친한 친구가 돼서 바람도 맞고 그랬대요. 하루, 아빠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아니야. 아니야. 네. 오케이. 무슨 얘기 해줄까, 그럼? 개미 얘기. 개미. 하루야. 옛날에 개미는 이렇게 몸이 하나, 둘, 셋. 치카치카 꽃게. 치카치카 꽃게? 꽃 여기. 꽃이요? 아, 새우 여기. 새우? 새우 얘기 해줄까? 할비가 더 얘기해줄래? 하루 엄마 얘기 들으면서 넌 다음 그 레퍼토리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엄마 진짜 힘들어, 머리도. 옛날에? 옛날에 하루야 하늘에 별님이 있었어요. 하루야, 동물원 갈까? 네. 동물원 가가지고 무슨 동물부터 만나고 싶어요? 알룸나무. 기린 만나고 싶어요. 기린부터 만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동물 만나고 싶어요? 사자요. 사자? 네. 이것도 얘도 해주세요. 알았어요. 지난 방송에서 겁도 없이 물고기를 잡던 하루. 동물들 앞에선 또 어떤 모습일까요? 동물들은 하루랑 아빠처럼 사람 말하지 않잖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그럼 동물들한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동물들 말로 해줘야 되지? 그러면 사자는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하지, 여보. 그리고 코끼리는 어떻게 말해요?
토끼는 어떻게 말해? 꽝! 꽝! 그리고 기린은 어떻게 말해요? 기린은 어떻게 말해요? 몰라. 하루를 위해 준비한 아빠의 특별 선물.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코앞에서 만나보고 직접 먹이도 줄 수 있는 생생한 동물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하루는 물고기만큼이나 동물들을 좋아할까요? 펭귄 이렇게 걷지? 펭귄 어떻게 걸어요? 펭귄 이렇게 걷지? 하루도 펭귄처럼 걸어볼까? 로스밸리가 하늘에서 찾아드리는 반갑다고 했구나.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코끼리 엘리펀트예요. 코끼리인데 이름이 코식이야. 코식이. 코식이 안녕. 코식이 안녕. 그래, 코식이 안녕. 코식아 안녕. 여기는 코끼리 집이야. 얘들아 일로 와. 빨리 와. 겁먹지 마. 기린 기린 기린. 하루야 하루야. 친구들 데리고 가야지. 친구들이 하루가 여기 더 동물 더 잘 아니까 친구들 데리고 가. 뭐 보러 가는지 데리고 가. 기린 먹어. 기린 먹어. 우리 기린 만나러 가보도록 할 거예요. 야 너네 바로 손을 잡냐? 자 우리 기린을 만나기 위해서 강을 건너야 돼요. 하루야 손을 잡을 필요까지는 없어. 어? 여기 기린들이 저 멀리 보여요. 저기 멀리 기린들이 지금 맛있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손을 줘요, 여기저기. 네, 미래가 보여요. 가슴 아프죠? 우리 친구들이 장다리가 훨씬 더 건강해지라고 지금부터 먹이를 한번 줘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다 당근 좋아해요? 네. 오, 당근 많이 먹으면은 이 기린처럼 아주 키 크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으니까 당근 잘 먹어야 돼요, 알았죠? 당근 볶음밥에 당근 잘 먹어요. 왜냐면 볶음밥 6그릇에 당근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죠? 잘 봐요. 앞으로 일단 먼저 가요. 그리고 손을 쭉 뻗어. 그리고 닫아, 장다라. 자, 여기 봐라, 맛있게 먹어라. 우와, 맛있게 먹는 거 봤죠? 그죠? 하나씩 한번 줘보자. 완전 잘 준다. 우와, 자, 다음 친구, 가까이 와서. 친구, 여기 이 친구도 줘야지. 여기 이 친구도 줘야지. 이야, 잘 줬어요. 한번 줘봐요. 잘 줬어. 하루 손 주는 거 아니야? 손을 만드는 거 아니야? 기린 많이 아끼고 사랑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알았죠? 좋아요. 하루야, 하루야, 하루야. 위험해, 그러면 위험해. 왜 이렇게 겁 없이 그냥 손을 내밀어줘, 동물들한테. 재밌었어요? 키 큰 기린 친구들에 이어 이번엔 꼬마 펭귄들이 하루를 반깁니다. 하루야, 이게 뭐야? 하루야, 펭귄들이 하루한테 인사하러 왔나 봐. 나는 팽탐이라고 해. 부드러워요. 와 진짜 대박이다 얘. 젤라니 안녕. 하루 발톱 한 번만 만져요. 발톱을 만든다고요? 발톱은 다음에 만지자. 코뿔소에 발톱 만지다가
그게 마지막 기억인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이번엔 하루가 무척 만나고 싶어 했던 또 다른 동물 친구. 여기 있다. 어? 애기 사자. 애들아, 애들아, 하루 왔어. 저 봐, 하루. 하루랑 하울이 놀 때처럼 똑같아. 하루, 들어가서 보고 싶어? 들어가서 보고 싶어? 알았어. 어, 하루야! 형, 어, 잠깐만. 이 친구가 등치가 커가지고 어, 지금 깜짝 놀랄 수 있어. 우와. 이 친구 이제 기백이라는 친구예요. 기백이 맞죠? 막 이렇게 힘이 막 넘쳐나가지고. 애기 사자 당근 좋아요? 아니요, 애기 사자 지금 고기 먹고 있어요. 육식어 중 육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요. 네. 어 사자 진짜 고기 좋아요? 어 그럼요. 와, 자 눈높이 한번 맞춰볼까 이렇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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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손 한번. 우와 용감하다. 안녕. 한번 손 한번. 아, 너는 착한 사자가 돼서 여기를 잘 지켜야 돼. 아직 아주 멋진 사자가 되면은 놀러 오세요. 조심해서 천천히 들어가세요. 하루야, 하루야 사자가 널 무서워할 것 같아. 같이 둘, 셋, 하루야. 오. 자 우리 친구 이제 곧 등장하게 되니까 우리 하루 친구 얘기했던 것처럼 놀라지 않게 조심히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루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루 하루 어디가? 하루 하루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네. 아 우리 친구 지금 마음이 급해요. 탑이야. 오늘 이거 저랑 함께 할 건데 할 수 있겠어요? 진짜요? 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와서 우리 친구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고고! 다비야! 다비야! 어? 아? 다비야! 쭉 내밀어주세요. 네. 우리 친구 엉덩이는 점점 앞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점점 앞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어, 잘했습니다. 무서워요? 네. 집에서 그림책 보던 것보다 훨씬 크죠? 우리 친구도 잘했습니다. 하루 한번 가볼래? 그러면 먹이는 제가 따로 준비했고요. 하루 어? 손 거기 넣지 마. 하루. 먹을 때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야, 진짜.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한테. 너도 할 수 있어. 아빠의. 높이도 한번. 안 무서워. 아빠의. 그러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오늘 아빠가 힘이 얼마나 센지 아, 우리 타비 친구랑 아빠랑 줄다리기 한번 해볼 텐데요. 아빠가 이길 것 같아요? 타비가 이길 것 같아요? 힘 누가 더 셀 것 같아? 아빠 아니면 타비? 아... 아빠! 아빠! 오네, 그래도 오, 아빠 보내주네요. 네, 옆에 있는 친구 역시 거짓말 안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 그러면 잠시 장갑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네, 벌써부터 지금 당기시는 건 아니시죠? 하루야! 하루야, 네. 그리고 하루 친구 좀 응원해 줘. 누가 응원해 줄까요? 네, 우리 친구. 우리 친구. 네, 아빠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자, 아니, 잠깐만. 잠깐이야. 아빠 많이 당황하셨어요, 지금. 잠깐만. 아, 잠깐만. 제가 잠깐 도와드릴게요. 으쌰! 으쌰! 어, 괜찮으세요? 어, 네. 네. 아빠가 응원을 안 해줬나? 어, 얘들아, 응원을 안 해주니까. 자, 아빠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루가 좀 약간 좀 멀었네요. 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세요. 장난 아니에요. 사자 장난 아니에요. 저는 추성훈 씨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루 날아간다. 하루가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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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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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뭔데? 왜 싫어? 야채 싫어. 야채 싫어? 당근 잘 먹어야 돼요. 알았죠? 당근 볶음밥에 당근 잘 먹어요. 당근 잘 먹어요. 당근 잘 먹어요. 야채 싫어. 야채 싫어? 안 돼. 야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주스도 못 마셔요. 하루 돌아다니는 거 안 된다고 그랬지? 여기 앉아서 먹어야 돼. 어? 그만 먹을 거라고? 한 입 먹었잖아. 어? 아. 이 하루 여기 앉아야 돼요. 일로 오세요. 하루 일로 오세요. 식사시 뺨질거리면 쫓아다니며 먹이지 않는다. 포상처럼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어. 군복 먹이지 마. 응. 군복 먹이지 마. 응. 그럼 먹지 마. 이거 아빠가 다 먹을 거야? 그럼 먹지 마. 이거 아빠가 다 먹을 거야? 그거 마지막이야. 안 줄 거야 이제. 맛있다. 아빠 이것도 먹어야지. 하영은 먹지 마. 너무 맛있다. 이것도 아빠가 다 먹을 거야. 이것도 아빠가 다 먹을 거야. 앉으세요. 먹고 싶지? 이쁘게 화내지 말고. 야채 싫어. 안 그러면 사과도 못 먹고 주스도 못 먹어요. 아, 야채 없어. 크게 크게 입 크게. 입 크게. 아, 사과처럼. 아, 이렇게. 아. 재밌지? 이건 아빠가 먹을까?